안녕. 난 동이라고 해. 떨어지니 너 몸은 괜찮은데? 괜찮습니다. 하지만 그걸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창피하거든요. 근데 말하고 처음 만나서 이렇게 그 정도 달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. 그럼요. 홍콩에 나 집이야. 형 집이야? 아, 집이야. 그 마음대로 타 나 이거야. 형 거? 어, 그 마음대로 타. 뭐 좋아? 가져 가. 나 요거. 이거? 선물도 잠깐. 아 저거? 그럼 나 저거 한 개만 줘. 그냥 마음. 그 세 번째 거. 괜찮아. 여러분들 내 거야. 이거 내 거야. 이 카메라도 내 거야. 여기 안에 요 분들 한 거야? 그렇지. 포토그래퍼로 변신한 시원 형의 모습. 야, 거의 뭐 왕자님인데요. 아, 멋있어요. 네. 어디서든 카메라를 찾아내는 우리 멤버들 계속 인사하네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홍콩. 예. 해피바이러스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 멤버들이 아니겠습니까? 아, 제일 중요한 제 개인 컷 촬영. 보세요. 아이고,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. 신혼여행. 너 남자 나 여자. 안녕 여보. 형. 배 따라 갈까 여보? 괜찮은데. 네가 너 목소리 남자로 해야지. 내가 여잔데 봐. 야, M은 홍콩에서도 알지 사람들. 저번에 팬미팅 성공했었죠. 여기가 다 환경형 그 이름으로 다 돼 있는 곳이라서. 요트 저기 한 40대 정도가 있는데 그거 다 한경이형 거라서 괜찮아. 한경이 그 중에 한 개 저 주기로 했어요. 한경이 내 거니까 저것도 다 내 거야. 넌 내 거야. 어제도 공항에서 좀 놀랬고 오늘도 이렇게 올지 몰랐는데 달콤한 노래 되게 좋아해서 내가 끝내주는 거지. 아, 드디어 우리 13명이 다 모였습니다. 네, 누가 제일 멋진 포즈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주세요. 아, 우리 규현이죠. 말할 것도 없죠. 역시. 에이, 나라고 해줘야지 그러면. 역시 규현. 다른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. 규현이. 어허.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희가 다 같이 그 휴가를 갔다 왔는데 또 일 때문에 또 다시 또 다 모여서 또 같이 일을 하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역시 우리는 다 같이 있어야지 멋있네요.